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감옥, 불황이라고 하는 감옥, 두려움과 답답함이라는 감옥에 다 갇혀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을까? 언제 이 불황의 감옥을 벗어나고 두려움의 감옥을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는 다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다리는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나라를 운영하는 지도자들이 뭔가 대안을 세워주겠지. 그래도 유엔이 있고 최강대국 미국이 있는데 뭔가 우리에게 백신을 만들어주든지 아니면 세상을 이렇게는 두지 않겠지. 우리의 기대는, 우리의 관심은 온통 세상이고 사람이고 힘 있는 조건에 우리의 기대를 걸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세상과 지도자와 힘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 우리를 감옥에서 건져주지 못했어요. 상황은 점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 그리고 하나님 왜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결론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더 기대해라. 우리를 건져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술 관원장이 나에게 구원이고 희망이고 전부라고 생각했던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쓰디쓴 고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 답답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아니고는 우리를 구원해주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줄 뿐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한 번 이 좌절과 절망의 고통의 순간에서 배워야 돼요. 이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어려운 때를 우리는 어떻게 견뎌야 할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밖에 하실 분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드려야 됩니다. 지금은 당장 죽을 것 같은데, 지금은 당장 꼼짝도 못하는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인데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 한 가닥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을 하나님은 결국 버티기도 하시고 다시 일으키기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고 얼마나 억울하십니까? 그러나 버티셔야 됩니다. 지금은 어떻게든지 버티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건 세상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묵상할 때 우리는 또 하루를 버티고 또 하루를 버텨 마침내 요셉처럼 다시 우뚝 서는 날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의 반전의 역사, 반전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 땅 가운데도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